7월 19일 화요일. 오늘은 좀 역사적인 날이에요. 지금은 28도인데 아침이고 오늘 39도까지 올라간대요. 과연 버틸만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. 찾아보니까 런던에는 에어컨 있는 집이 5%도 안 된대요. 저희 집에도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 합니다. 그새 1도 올랐네요. 지금 29도. 점점 더워지는 느낌인데. 하늘이 진짜 맑긴 하네요, 오늘. 안 들어가네. 저희 집에 에어컨은 없는데 이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바깥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시켜주는 건데 여기서는 시원한 바람은 나와요. 근데 오늘처럼 더운 날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타겟 온도는 20도로 해놓긴 했는데 지금 현재 29도라고 나오네요. 근데 29도? 덥지가 않은데 지금. 저 건너편 건물 벽돌 온도는 그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 더운 걸 못 느끼겠는데요? 안 하시나? 지금 밖에 온도는? 대박 대박. 먹자.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 마셔야죠. 지금 온도가 39도. 후. 커피 사러 가면서 땀이 나는지 한번 보죠. 근데 뭐 막 찜질방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. 그늘 안에서 걸어서 그런가. 그냥 평범한데. 받으니까 확실히 뜨겁게 뜨겁네. 와. 근데 또 그늘에 오면 그죠. 와, 신기하다. 뭐 걸어가는 동안 땀은 안 날 것 같아요. 습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습하지가 않아서. 현재 땀 제로. 곁땀 났나? 곁땀도 안 났고. 아, 근데 햇빛에서 계속 걸으니까 덥긴 덥네요. 이제 스타벅스 가자, 스타벅스. 우통 벗고 있는 사람도 있네. 원래 여기 스타벅스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밖에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 빵빵한 스타벅스로 많이 들어오네요. 꽉 찼어. 빨리 안 들어가죠? 에어컨 세다 나오니까 더 덥다. 그래도 뭐 카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어서 땀은 안 날 것 같아요. 아직 땀 한 방울 안 맺혀 있죠? 겨드랑이. 겨드랑이 땀났어. 아, 그늘 밖으로 안 나가야지. 땀이 안 나면 이상한 거지. 거의 40도인데 지금. 오케이, 이제 집에 다 왔고 곁땀 아주 살짝 묻은 거 빼고는
얼굴에는 땀이 하나도 안 났어요. 뭐 대부분 여기도 그렇고 그늘이어가지고 햇빛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그래도 견딜만 하네요. 뭐 집이 좀 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집이 좀 더 시원하긴 하네. 어? 없어졌어. 어우 더워. 4시 반 이따 밤에 마저 일하고 38도? 차 엄청 많네. 와씨 뜨거 뜨거. 와씨 너무 뜨겁다. 와씨 어떡하지? 찜통이야 찜통. 가야 되는데. 차에서 땀 다 나네. 차에서 아 진짜 저기 피카딜리 라인은 히터가 안 나오거든. 아니 히터래 에어컨 안 나와가지고 그냥 5분이었지 뭐. 또 주유소를 놓치셨구만. 아니 차가 너무 많아. 여기는 에어컨을 트는 데가 거의 없어. 회사에서 안 틀어줘? 회사는 틀어주는데 회사는 틀어주지. 근데 카페나 이런 데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, 에어컨 튼 곳을. 아까 스타벅스 갔는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. 시원해.